뷰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가희 학규 원장님, 오늘 저희가 볼 탈모 사례자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우리가 이제 탈모의 종류를 1부터 7까지 나눕니다. 의학적으로 네. 1이 이제 거의 정상에 가까운 거고 7이 되게 심하신 건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타입 3가 제일 많이 하는데 타입 3 뭐냐면 M자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밀도가 좀 떨어지는 걸 얘기하죠. 물론 연령이 좀 많으신 분도 있지만 보통은 20, 30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모발 이식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M자 탈모가 저희 아빠가 저희 아빠가 가지고 있어. 저도 살짝 이렇게 있는데 이게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뭐 외적인 영향도 있다고 들었어요. 유전일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글쎄요. 90%일까요? 인정하기 싫습니다. 아빠. 이거는 100%입니다. 특히 그 남자분들이 이제 대머리가 되는 거는 유전적인 베이스가 있고 여러 가지 촉발인자 때문에 빨리 시작이 되기도 하고 늦게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빠 고마워. 보통 이번 사례자분처럼 젊은 분들도 그럼 많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럼 어떤 치료로 시작을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사진을 네.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네, 지금 우리 환자분은 20대 후반의 환자분이셨고 예, 여기 보면 이렇게 M자가 좀 파여있는 게 보이시죠? 대문자 M이네요. 예, 그렇죠. M자가 이렇게 파여있고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제 밀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게요. 예, 밀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전략은 첫째로 빠진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있는 거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지키는 네.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네. 이미 요 죽은 거는요. 끝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미련을 1%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약을 10년 써도 안 납니다, 여기는. 왜냐면 모낭이 죽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모발을 심는 건 이제 여기에다 심게 되는 거죠. 아, 여기 이렇게. 예. 이제 여기는 우리가 디자인을 이렇게 하죠. 대략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다 심게 되죠. 아, 옆에도 심을 수가 있어요? 네. 옆에도 여기 이마가 좀 넓은 경우에 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3,000에서 한 3,500모 정도를 심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타입 3 젊은 분들의 M자를 심는 데는 적당한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디자인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거는 만약에 제가 좀 다른 식으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아,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남자분들이 나는 이렇게 신고 싶어요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 우리 가희씨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요런 라인이죠. 이렇게. 가희씨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디자인을 이렇게 원하신 분들이 있고 가장 많은 거는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뭔지 아세요? 뭐예요? 끝까지 낮추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라인을. 이마를 다 덮는다고요? 네, 이게 완전히 덮는 건 아닌데 네. 우리가 보통 요 정도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아, 나 이 정도까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왜요? 걸 이해 못 하시겠어요? 전 이해 못 하겠어요. 이마 때문에 고민을 안 하셔서 그런 거고 이게 한 몇 년만 이마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오신 분들은 이마가 적인 거예요. 적. 이마가 넓은 게 적인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내리려고 그러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이렇게 약간 내리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뒤에서 얻을 수 있는 모수가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돼 있지. 내려서 심는 건 되게 쉬운데 빽빽하게 심는 게 좀 문제가 돼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여자 디자인으로 좀 원하는 경우와 헤어라인을 좀 밑으로 많이 내리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님 꼭 상담 받으세요. 네. 네, 이게 후사진이죠. 아, 네네. 이게 후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1년 정도 지난 모습인데 여기 M자가 너무 잘 됐죠. 어머! 네, 여기 M자가 너무 잘 됐고 그 다음에 이 앞에를 자세히 보면 자세히 봐도 여기 심은 건지 안 심은 건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너무 자연스럽게 잘 올라왔죠? 옛날에는요 수술할 때 여기가 빽빽한 게 그냥 능사라고 생각해가지고 저 봤어요 그냥 거. 빽빽하게 심어졌어요. 맞아요. 근데 결코 그게 능사는 아니죠. 약간 잔털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앞에는 밀도가 약간 낮고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됐고 요즘에 이제 생착률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90% 이상인 것 같아요. 이게 생착률이 한 70% 된다 그러면 이렇게 빈대가 보여야 되는데 빈대가 없잖아요. 물론 유전적인 요건이 있었지만 약 잘 드시고 여기를 잘 지키면 평생 그냥 이대로 살면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그러면은 혹시 수술을 하고 나서 병원에는 몇 번 정도 내원을 해야 될까요? 아, 요즘 머리를 다음날부터 감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2주 간격으로 한 서너 번 오시는데 그동안은 필요한 레이저도 하고 필요한 주사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케어를 해드려요. 이거는 이제 경과 관찰하는 의미도 있고 생착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의미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치료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모발이식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스러운 모하고 그 다음에 편한 거죠. 오, 어떤 네. 점이 편해요? 뭐에 비해서 편할까요? 가발에 비해서. 요즘 이제 가발 쓰시다가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모양보다는 불편해서 불편해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스러운 거하고 편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나이를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시중에 파는 탈모 샴푸나 뭐 네.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네. 그게 솔직히 효과가 좀 있나요? 네. 요즘 이제 탈모 샴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뿌리는 약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거, 머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필요하면 약을 먹고 약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밖에 좋은 샴푸를 쓰고 좋은 약을 바르는 거, 그것들은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뭐 각질을 없애고 이런 것들이 머리를 나게 할 수는 없지만 청결을 위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많은 돈을 거기에 쓰지 마시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이 가장 중요하고 그 밖의 것들은 적당히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감사합니다. 적당히. 네, 원장님 오늘 M자형 탈모에 대해서 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든지 적당히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안녕. 감사합니다.